공징을 좀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공징을 전업으로 하는, 공징만 하는. 저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송하려고 하면 공징을 접어야 돼요. 그런 인명공징이, 대신 인명공징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가공징이라는데요. 법무법인들.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합동법률사무소는 지금 이제 경과 규정으로 돼요.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요즘에는 합동법률사무소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공징도 하고 이런 이제 법무법인들을 인가공징이라고 해요. 역할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인명공징인들은 옛날에 보면 이제 막 어르신들인 거예요. 막 법원장하다 나오시고 이렇게 이제 직원하는 거 왜 적극 관심이 좀 적으신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인가공징했지만 그 인가공징인들은 소송이 메인이고 여기를 내용을 모르니까 직원들 돌아가니까 그냥 사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징제도가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공징제도가 꽤 인기가 있어졌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어떤 일로 공징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서울에 자리가 없어서 팀이 없어서 춘천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하던 무슨 변호사 안행김이었는데 그분이 정년이 저희가 75세예요. 75세 그만두면서 자리가 생겨서 왔는데 이렇게 티오버 갔는데 그새도 경합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공징경력에서 했는데요. 옛날에는 공징 티오가 나도 자리가 많이 폈는데 요즘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강제집행은 그러니까 모든 금전채무에 대해서 다 돼요. 그리고 인도채무에서 인도채무는 부동산은 다 돼요. 동산은 약간 제외가 있어요. 동산은 일정 제한이 있는데 사실 저 그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수요도 없고요. 근데 부동산은 다 돼요. 어음공징이 있어요. 어음도 강제집행이 돼요. 그래서 어음공징은 왜 많이 얘기 들었을까요? 얘기 이제 하면 금전의 대표적인 게 금전소비대차공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음공징이에요. 그리고 인도집행증서 제가 얘기했고 이제 이게 이제 인도집행증서가 생기면 사실은 재소전화해를 다 대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재소전화해 신청해보면 요즘 한두 달에 안 끝나죠.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만 밀렸죠. 저희는요 양 당사자가 신고제 도장 갖고 오면 한 시간 내에 처리가 끝나요. 그날로. 얼마나 빨라요. 근데 지금 재소전화에 제약이 있어요. 저 인도집행증서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이 권한을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징은 강제집행 승낙문구를 넣으면 강제집행이 된다. 강제집행이 된다는 건 정말 막강한 거잖아요. 이거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만들면 한 10사례만 만들면 연일 기사 낼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은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보다 법률 지식의 깊이는 필요 없어요. 창의성이 더 좋고요. 법률은 대략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걸 이따 ADR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행권원이 되는 거는 인증은 안 돼요. 우리 사무실에 가끔 보면 계약서에 뭐 강제집행된다 써봤는데요. 그건 효력 없어요. 공정증서만 돼요.